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렴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이 사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다른 뭐 언론이라든가 다른 기타 뭐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문제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그 범위 예. 그 개념적 범주와 관련해서 좀 법리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할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할까 합니다. 이 제목이 제가 5.18 민주화 운동 개념 범위가 제각각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통상 5.18 민주화 운동 하면 그 1980년 5월 18일부터 그다음에 5월 27일까지 그 기간에 그 광주 일원에서 있었던 계엄군의 그 진압과 관련해서 또 시민이 또 항쟁을 하고 하는 그 일련의 그 시간 그 과정을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 로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또 상식적인 그런 그 판단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5.18 민주화 운동을 그러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렇게 개념 짓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 관계 법령 있죠.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 개념적 범주를 다 제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법리적 또 어떤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정리한 그 도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시간 순으로 제가 한번 세 포인트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이제 12.12 사태이죠. 신군부가 뭐 일부에서는 또 반란 또 쿠데타라고 또 하는데 아무튼 그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 일련의 사태, 그 12.12 사태를 한 포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 바로 5월 18일 전국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전남대에서 최초 그런 계엄군과 그 다음에 학생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1980년 5월 18일 거기를 또 한 포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88년도 4월 1일 이 시점을 또 한 포인트로 하는데 이 1988년 4월 1일은 바로 노태우 정부가 광주 치유 대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광주 이 5.18 민주화 운동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5.18 사태라고만 했는데 노태우 정부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또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 보상 지원 치유를 대책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 시점을 이제 1988년 4월 1일 그 시점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개념적 범주와 관련해서. 그래서 보면 이 1988년도 이 노태우 정부 광주 치유 대책 발표에 따라서 그 피해자 보상에 보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90년도에 5.18 보상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피해자 그러니까 즉 그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심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 기준과 관련해서
1989년에 광주광역시가 내부 문건으로 검토 기준이라고 하는, 즉 5.18 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 기준이라고 하는 내부 문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5.18 보상, 5.18 피해자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심의를 할때그 사람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성 있느냐 없느냐, 그 피해가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검토 기준, 그 문건에 따르면 그때 5.18 민주화운동 관련성의 그 시간적, 장소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해서 광주 전남북에서 있었던 계엄군의 진압과 관련하여 또 그거에 대한 항거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그 관련자, 피해자, 뭐 사망자, 그다음에 뭐 행불자, 그다음에 부상자, 그들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하게 될때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사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심사 기준에도 최초에는 처음에는 그 광주 검토 기준과 함께 마찬가지로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북에서의 있었던 그와 관련했을 경우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심사 기준을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5.18 민주화 운동 관련성 이갠어그 요건을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어떻게 확대를 하냐? 1980년 5월 18일 이때부터 노태우 정부가 광주 치유 대책을 발표한 1988년 4월 1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이른바 뭐 운동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1988년 4월 1일까지 전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까지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때 이른바 1988년 4월 1일 이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노총을 장악을 하고 진압을 하고 평정을 한그 이후에도 서울에서 또는 전국에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러한 5.18 보상의 근거가 되는 5.18 보상법, 5.18 보상법도 최초에는 1980년 5월 18일 전후에서 일어났던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해서 5.18 보상을 한다라고 함으로써 최초 광주시 검토 기준, 그리고 최초 광주 심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최근이죠. 2021년에 5.18 보상법 이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된 5.18 보상법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개념적 범위와 관련해서 새로이 정의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서부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보게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18 보상법은 1981년 5월 18일 전후로 해서 광주 일원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저항과 또 민주화 운동과 관련될 경우에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서 인정을 했는데,
1980년 5월 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민주화 광주에서의 민주화운동 앞서서 12.12 사태서부터 전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했다가 뭐 구금이 됐거나 또는 뭐 학살 징계를 받았던 사람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별도로 5.18 부성법과 별도로 또 5.18 진상규명법이 또 최근에 제정이 돼서 이제 지금 5.18 진상규명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위원회를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 근거 법령인 5.18 진상규명법은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18일 전후에서 광주 일원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진압 과정에서의 그런 그 저항과 그다음에 또 항쟁으로 인해서 항쟁인 그 때를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범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18 보상법보다도 더 범위가 좁아진 것이죠. 이렇게 관련된 그 관계 법령 또는 그런 관련된 그런 문건들에서 규정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장소적 범위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제각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위를 관계되는 법령과 또 그러한 광주광역시의 그러한 그 내부 그 행정 규칙들이 서로 그 장소적 시간적 범위를 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이 5.18 민주화 운동 운동과 관련한 입법 행정 그 영역에서 그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제각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체계적으로 또한 통일적으로 딱 관리가 있었다면 딱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를 다 제각각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입법 따로 또는 뭐 행정 따로 그리고 입법인 경우에도 그때그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적 범주가 달라진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5.18 보상 그리고 5.18 유공자 등록 이 사무는 법리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국가사무. 예, 약간 이게 법리적, 법적 개념인데요.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눕니다. 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또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또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사무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사무이고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법령의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행하는 자율적으로 행하는 사무입니다. 그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5.18 보상과 유공자 등록의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5.18 사무와 이거 국가사무와 국가사무이냐 자치사무이냐를 구별하는 그 실익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어떤 사무가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사무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국가가 그 자치사무를 행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국가 5.18 보상 및 유공자 등록 이 사무는 국가 사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국가 사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 법령 5.18 보상법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법률에 의해서 그 사무가 이루어지고요. 그 보상에 따르는 그 재원이다 국고에서 나오고 또한 이 보상심의위원회가 광주광역시에 설치하지만 그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사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관부처 이 5.18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안전부가 이 5.18 보상에 대해서 주의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1990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이 5.18 보상 사무에 대해서 주의 감독권을 행사를 해서 감찰을 하거나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감사원도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에 광주지검이 수사를 해서 이 5.18 보상과 관련해서 허위로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탄 약 100명 넘는 사람을 적발을 해서 형사처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무였다면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하거나 또는 감사원이 감찰을 했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 5.18 보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감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광주광역시가 사실은 이 5.18 보상 사무를 자치사무소처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5.18 보상에 대한 그러한 허위 보상이 적발이 되고 적발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런 5.18 보상에 대한 또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또 그런 5.18 보상 사무에 대한 어떤 주의 감독이 없다 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관련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광주 심사 기준. 예. 이것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정하는 것인데 여기 보듯이 처음에는 1980년 5.18 전후한 광주 전남북에서의 그것을 시간적 장소적 범위로 정했는데요. 2010년에는 5.18뿐만 아니라 1988년 4월 1일까지로 그다음 또 전국으로 시간적 장소적 범위를 확대를 한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5.18 보상법 그러니까 이 자의적으로 확대할 당시에 5.18 보상법의 범위는 5.18 전후에서 광주 일원에서 광주 전남북에서의 전남북으로 시간적 장소적 범주를 이렇게 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8 보상법이 정한 그 개념적 범주보다도 더 넓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바로 5.18 보상 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기 때문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입법 행정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 보니까 이 5.18 보상과 5.18 유공자 등록원부가 소관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5.18 보상법에 의해서 5.18 보상 받은 사람이 5.18 유공자법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 신청을 하면 5.18 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으로서 5.18 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5.18 보상법은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이고 5.18 유공자법의 소관부처는 또 국가보훈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5.18 유공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국가보훈처로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인정이 되어 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주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 행정에서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또한 제도적 그런 체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 관련된 제도 또 법령 체계에서의 5.18 민주화운동 범위를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5.18 보상에 대한 사무 이것 그리고 또 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는 그 관련 법령 체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한번 보고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5.18 보상 부정 의혹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감사 또는 감찰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개념적 법률과 관련해서 관계 제도 법령 체계에서 다 제각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